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영주 풍기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 있지만 찾는 사람도 없다는 소식을 김영종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되찾은 지 68주년이 지났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은 아직도 일본의 만행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저 만행에 말이죠. 그 모든 압박과 고통을 겪던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 국경일에 반드시 국기 개양해야 되겠고 우리 국민 젊은이들 국민 정신을 재정비해야 될줄 압니다. 이곳은 1913년 국권 회복을 위해 풍기에서 결성된 국내 최초의 무장항일 독립단체인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입니다. 전시관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관직을 얻은 친일파들의 사진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대한광복단의 활동상을 자세히 만날 수 있습니다. 광복절에 대한광복기념공원이라는 이런 좋은 곳에 찾아서 순국 열사들의 독립을 향한 투쟁과 희생의지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광복절이지만 기념공원을 찾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이런 걸 상세하게 아이들이 보기 좋게 와이드 칼라를 직접 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과 오시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가르침을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기념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동MBC 시청 기자 김영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통계조사인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시군별로 펼쳐집니다. 이 조사는 전 읍면리별로 표본 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된 가구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내용은 건강 행태와 예방접종, 의료비용과 사고 여부 등 17개 영역 247개 항목입니다. 최신식 생활시설과 의료기기를 갖춘 봉화노인복지센터가 오늘 증축 개원했습니다. 새로 증축된 노인복지센터는 기존 시설의 주간보호실과 물리치료실, 2층 침실 등을 갖춰 입소정원을 14명에서 49명으로 늘렸습니다. 봉화구는 단기 보호제로만 운영되던 복지센터를 장기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의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천군 숲속 작은 도서관 2호가 오늘 예천읍 남산 산책길에 개관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형태로 만들어진 숲속 작은 도서관은 군청 공무원들이 기증한 문학과 교양, 취미, 아동 도서 등 500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은 후 제자리에 꽂아두면 됩니다. 안동시 고추종합처리장이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안동시 남우면에 건립된 고추종합처리장은 건조처리장과 저온저장고, 폐수처리장을 갖추고 하루 40톤의 홍고추를 세척과 선별, 건조 공정을 거쳐 건고추로 만듭니다. 특히 홍고추를 현장에서 직접 수매해 처리장까지 수송함으로써 농가 일손을 덜고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안동대 후기 학위 수여식이 오늘 솔매문화관에서 열려 박사 6명을 포함해 모두 327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7학기 만에 학사 과정을 밟아 조기 졸업했고 중국 출신 양곤 씨가 박사 학위를 받는 등 4개국 30명의 외국인 학생이 학위를 받았습니다.